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자취하기입니다. 저번에 제가 강식당 그 김치볶음밥? 그걸 했었잖아요. 그때 코넉수수 그걸 사용을 했는데 그때 제가 2만원 한 캔을 사왔거든요? 그리고 남은 거를 냉동실에다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얼려놨는데 지금 해동을 시켰어요, 전자레인지에다. 그래서 이 옥수수를 활용한 간단한 전을 만들 거예요. 옥수수전. 이거 옥수수 다 사용할 거고 부침가루, 밀가루 다 상관없어요. 계란은 2개. 마요네즈 이따가 뿌려 먹을 거예요. 먼저 볼에 옥수수. 국물 안 버려도 돼요. 국물 살짝 있잖아요. 국물 안 버리고 이 정도 그냥 사용할게요. 왜냐면 오늘은 약간 달달한 디저트 같은 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부침가루, 튀김가루 넣을 건데 옥수수보다 조금 적게. 그러니까 옥수수가 한 컵이면은 부침가루는 한 컵 조금 안 되게 한 3분의 2컵? 뭐 부침가루, 밀가루, 튀김가루 상관없어요. 집에 계란이 이제 몇 개 남아서 계란 두 개를 넣을 건데 나는 완전 바삭한 게 좋다. 그러면 계란 넣지 말고 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미 충분히 달거든요? 달달한데 약간의 소금간은 필요합니다. 약간 한 꼬집 반 정도. 고추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저는 넣을게요. 그리고 나는 좀 더 달게 먹고 싶다 하면은 설탕을 더 넣으면 되는데 저는 옥수수 국물을 안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합니다.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견과류도 넣으면 더 맛있거든요? 없으면 그만인데 저 그때 편의점에서 견과류 사온 게 있어요. 없으면 패스하세요. 이거를 살짝 빠개야겠죠. 근데 또 뭐 칼로 다지고 하기 귀찮으니까 포장지 살짝 열어서 공기 뺀 다음에 깨 가루보다는 거칠게 이런 식으로. 오, 이건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러면 옥수수 씹을 때도 고소하겠지만 견과류가 씹히면 더 고소하겠죠?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팬을 달구고. 센 불 하지 마세요 하니까 식용유를 많이 두르면 그래도 노릇노릇 바삭바삭해서 맛있는데 저는 한 두 숟갈 정도? 너무 없으면 진짜 맛이 없거든요? 한번 기름이 달궈졌으면 불을 중약불 정도로 놓고 이거는 한 이 정도로 해서 한 입 크기로 만드냐 아니면 이 팬 전체로 해서 크게 만드냐에 그거는 자기 마음인데요. 저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침개 이런 거는 얇아야 맛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꺼운 것보다? 근데 이거는 좀 달달한 디저트 개념이라서 그렇게 안 얇아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얇게 부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조금 두껍게 나오겠네요. 이게 밑바닥이 조금 어느 정도 익고 나서 뒤집어야지 안 찢어지거든요? 오우! 요리를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려니까 이러네요. 이번에 이거 망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저 이거 실패할까 무섭거든요. 근데 제가 물 안 넣고 계란만 넣었잖아요. 아까 바삭하려면 계란보다는 물을 넣으라고 했는데 진짜 약간 좀 계란빵? 전 튀김보다는 약간 빵 같은 느낌? 응? 근데 맛있다. 근데 뭔가 디저트 같은 개념이라면 위에 시럽이나 연유를 뿌리면 맛있을 것 같아요. 노릇노릇이긴 한데 잘못하면 조금 핫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 딱 맞아, 딱 맞아. 달달하게 먹느냐 아니면 짭조름하게 먹느냐인데 저는 단 것보단 짭조름을 택하겠습니다. 돈가스 소스, 돈가스 소스랑 마요네즈. 마요네즈 뭐 이쁘게 뿌려도 상관은 없는데 집에서 혼자 먹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먹기가 조금 귀찮은 게 사실이긴 해요. 아, 그리고 저는 후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위에 진짜 후추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옥수수 전 끝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죠? 맛있다.
몰라, 좀만 기다려. 미안해. 원래 처음 목적은 디저트 이런 거였는데. 어때? 맛? 맛있어. 난 짭조름한 거 좋아하잖아, 단 거보다. 응. 너가 단 거 한다길래 걱정했는데 딱 내 입맛이야. 너무 미안해지는데? 우리 앞으로 촬영 어떡해?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중간에 견과류 씹히는 게 맛있긴 해요. 맞아. 지금 새벽이거든요. 야식이에요, 야식. 몇 시야? 1시 30분. 와우. 근데 맥주 안주 괜찮다, 맥주 안주. 그니까. 꿀! 네, 오늘 이렇게 초간단 자취한끼 옥수수전 만들기 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처음 예상한 그 달달한 그런 디저트의 느낌은 아니었지만 계란, 부침가루, 옥수수 이렇게 들어간 거 치고는 맛있었어요. 쪼그레만 부친 게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이랄까? 근데 계란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바삭한 걸 좋아하시고 그러면 계란 빼고 그냥 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견과류는 없으면 그냥 깨로 대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진짜 달달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소금 넣었잖아요. 소금 빼고 후추도 빼고 거기다가 설탕을 조금 더 넣고 위에 이제 연유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이제 먹방이나 뭐 이런 촬영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제가 밖에 나갈 때는 안 낑낑대거든요. 근데 같은 집에 있는데 얘가 혼자 있을 때 좀 낑낑대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가 걱정되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모레도 안녕! 우리 안녕!